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이번 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16거래일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10조 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2020년 5월에 9조 9천억 원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. 거래 대금 감소는 개인 투자자의 이탈 때문으로 투자 주체 중 개인의 매매 비중은 9월까지 60%대를 유지하다가 현재는 50%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 동력이 약화하면서 미국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